오늘 그 관절 머릿속에 이상한... 저거 태아의 조직 성분일까요? 네고란에 기형하라. 어떻게 성인 남성의 머릿속에서 이런 게... 내 진단은 정확해. 의사라고 해서 세상 사람 다 구할 순 없어. 살리신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게 나아. 내 꿈이 맞았나 봐. 이럴 때 오빠는 내가 모르는 사람 같아. 괜찮아. 그냥 아무 일 없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 고비는 넘겼는데 의식이 돌아올지가 문제고. 뭐 하시는 겁니까? 돌아가야 돼. 당신이 있어? 당신 뭐야?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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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보고 싶다, 미나야. 저기요, 여기가 어디죠? 오늘이 며칠이죠? 행색도 별난범이 묻는 것도 기이하구나. 그럼 지금이 조선시대란 말입니까? 시사 안 넘치곤 장하구나. 지금 내가 조선시대에 있다. 진짜 철종이 다스린 조선이라고요? 시험한 법도가 있거늘 감히 어느 한전이라고. 나는 왕가의 피가 흐르는 종치입니다, 종치! 이건 꿈이야.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야. 시달 맞은 세상. 누군들 제정신으로 베개나 재단이 있을꼬. 꿈이 아니다. 한동도 놓치지 마! 절대로 피해를 내줘서는 안 된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웬 놈이냐? 넌 누구냐? 누구냐고 물었다. 감히 광군에 대적하고 목숨까지 해치다니. 부족놈들이 간 입어도 단단히 벗습니다요. 그놈이 절대 도성 안을 빠져나가게 해서는 아니 된다. 사대문을 비롯 도성 밖으로 나가는 모든 문을 피하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자는 불문곡식하고 보박하라. 무명계라는 그놈들 예사 도적대가 아니다. 허투루 볼 상대가 아니면 명심하고 있사옵니다. 언제는 기찰이 부족해 놈들을 놓쳤더냐. 따로요. 대책 또한 마련하고 있사옵니다. 네가 비록 서춘이지만 결국은 내게서 뻗어나간 가지형이 된다. 절대로 그냥 도성은 아니 된다. 당장 그놈의 용무파기를 만들어 도성 곳곳에 붙이도록 해라. 예. 행색이 워낙 특이하여 쉽게 눈에 띌 것이다. 오라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발 들리세요? 형이야, 형이야, 눈 좀 떠오거라. 형이야, 미신지요. 저희 오라버니와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째서 나는 이런 시대 이런 장소에 오게 된 것일까? 분명 오라버니를 살려낼 방도를 알고 있다 했지 않소요? 방법은 있지만 여기서 불가능합니다. 대체 그 방도가 무엇이오? 그건 미쳤구나, 지녀. 내 스스로 하겠다고? 여긴 조선시대야. 그리고 저 여자는... 무슨 판단? 오빠가 뭔데 그걸 결정해? 오빠가 신이야? 의사잖아. 의사나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의사가 하는 일이잖아. 제발, 제발 오라버니를 살려주시오. 난 지금 조선시대 최초의 내수술을 하려고 한다. 이판사판다. 부딪혀보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